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조금 급하게 내용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같이 거래해 주시는 원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우윳빛을 되게 예쁜 걸 많이 찾으시거든요, 원장님들께서.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수줍은 하향이에요. 다이아미 젤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아이를 두 번을 발라볼게요. 항상 우유빛을 바를 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섹션을 많이 나눠서 바르시면 결이 많이 지지 않고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미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레벨링이 워낙에 잘 되는 젤이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제형 자체가 되게 그렇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빛을 바르시고요. 자, QR 한번 할게요. 자,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우유빛의 세 가지.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TV라서 금방 큐하고 나오겠습니다. 한번더 바를게요. 화이트 시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게 되게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경향을 싫어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되게 화이트 시럽에 목말라 하시더라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커버가 조금 된다고 약간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하고. 자, 탑젤, 큐어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어제 시술하다가 브러쉬 옆에다가 램프를 켜버려가지고 브러쉬가 살짝 굳었네요. 잘안 하는 실수를 해버렸네요. 자, 그랬더니 결이 조금 생기는데, 자, 그건 조금 감안해서 보시고요. 급하게 지금 찍어서 보여드리느라고 약간 셀프 레벨링이 아, 대보기 싫은데. 다시 발라볼게요. 조금 넣었다. 조금 셀프 레벨링 될 때까지 약간 넣었다가, 네, 이제 넣을게요. 그 다음 다른 하나. 다른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얘는 1번 애들 큐어하게 냅두고요. 자, 2번 방법. 2번 방법은 수줍은 하향을 되게 얇게 바르는 거예요. 손톱에 발랐을 때도 엄청 비치는 정도로 좀 얇게 나와요. 그다음 큐어하고요. 브러쉬 좀 바꿔주세요. 자, 거기에다가 여기 옴브레 요거를 이제 위에다가 레이어드해서 발라볼게요. 저기 브러쉬 리필 있어요. 자, 옴브레라고 얘는 거의 우유빛인데 이렇게 투명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여기 위에다가 같이 레이어드 하는 거예요. 브러쉬가 굳어서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곧 발라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큐어를 할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영롱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이. 자, 얘는 탑을 지금 기다려야 돼서 넘어갈게요. 자, 탑을 나중에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옴브레로만 바른 거예요. 옴브레 스노우로만 화이트 시럽을 표현하는 거죠. 거의 투명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요. 이렇게 손톱에 올라갔을 때도 거의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약간 양을 조금 떠가지고요. 살짝 레이어들은 약간 두껍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직접적으로 손톱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우윳빛이 돌지만 되게 많이 투명한 그런 느낌의 시럽이 완성이 되세요. 큐어 속도도 엄청 바릅니다. 자, 브러쉬 교체했고요. 거의 스노우로 안, 이렇게 우윳빛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투명한 팁에다가 제가 발라놔서 확 이제 안 보여서 그런데 손톱에다가 바르면 손톱이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커버되지는 않는데 조금 많이 비치는 그런 느낌인데 우윳빛은 보이고요. 자, 이건 두 번째 발랐던 아이. 이렇게 전 얘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요. 두 번째 발랐던 우리 우윳빛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시고 타샵에서 했을 때 아, 너무 예뻐서 이거 무슨 색으로 했는지 너무 따라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얘가 이제 어떤지 검정 색깔 판에다가 딱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얘가 3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자, 요렇게 틀려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원장님들께서 아트와, 밑에 아트와 어울리고 디자인과 어울리고 이 손님 손톱에 피부색과 어울리는 거를 골라서 우윳빛을 사용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되게 사용하시기 엄청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저희는 필요한 거, 원장님들께 필요한 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